집이 되게 어렸을 때 가난했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항상 정리 살림을 하셨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엄마의 노력이었더라고요. 애들 다치지 말로 안전 문고리거든요. 문에 딱 걸어 놓으면 탁 닫았을 때 손이 끼거나 하잖아요. 그거 방지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손 공기순환이 돼서 제가 옷 정리랑 신발 정리하면서 쌓아놨거든요. 어플리케이션 이용해가지고 업체에 보내면 그 업체가 수거를 해가고 금액에 맞춰 책정을 해줘요. 받을 수 있어요, 돈을. 이렇게 돌리면 책장 안에 한 200건 정도가 들어가는데 깔끔하고 자리 차지도 많이 안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에 사는 30대 주부 손수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4인 가족이 살고 있고요. 17년 된 30평 아파트 1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직업은 간호사이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주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주방이고요. 상부장. 식료품들을 여기 배치를 했고요. 상부장에 그릇이 없는 대신 이 서랍에 그릇이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네, 아이들 그릇 그리고 4인 가족의 4인 식기로 해가지고 제가 또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상부장에 그릇이 들어가면 요리할 때마다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꺼내고 빼고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릇이나 자주 쓰는 것들은 밑에 하부장 서랍 쪽에 놔두는 게더 편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어요. 보면은 구획을 제가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여기 위에까지는 반찬통. 반찬통 가짓수도 정해놨어요. 통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건 패키지. 영양제 패키지 통이라고 제가 혼자서 생각을 했거든요. 영양제도 그냥 있는 그대로 통 사용해가지고 구획만 나눠서 보관을 하자 생각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여기 하부장에는 젓가락이라든지 자주 쓰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보관해 놨고요. 행주나 이런 것들은 자주 써서 앞쪽으로 보관해 놨고 종량제 봉투도 이렇게 접어서 그냥 한 곳에 바로바로 꺼내서 쓸수 있게 해놨어요. 쓰고 나서는 그냥 제자리 놔두면은 그 자리에다 위치해져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비닐을 재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한번 쓰면 아깝잖아요. 지퍼백 재사용한 비닐 음식물 쓰레기 담을 때 쓰고 있고, 이건 일회용 비닐 썼는데 깨끗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물건 같은 거 담을 때한번더 쓰고 있고. 비닐을 다 구분을 다 해주셔갖고. 네. 아, 근데 이거 비닐이 접기에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같이 넣어두면 찾기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기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비타민통 이거를 자주 사거든요. 아, 이게 다 예, 비타민통이에요? 비타민통이에요. 근데 비타민통을 세 개를 그냥 나눠서 정리해서 쓸 때마다 하나씩 그냥 꺼내서만 쓰면 되니까 대중소 구분도 하고 지퍼백도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용도로도 다 구분해놓고. 네, 용도로 구분을 한 거죠. 요리하기 편하게 후라이팬이라든지 냄비, 텀블러는 넣기가 되게 힘들고 꺼내기가 힘들어서 하이 정리함에 이렇게 세워놓고 빼서 쓸수 있게끔 해놨고, 그리고 쟁반 같은 걸 눕혀놓으면 공간 차지를 많이 해서 옆으로 세워서 하나씩 뺄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가위나 이런 걸다 숨겨놓으신 분들도 많긴 한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좀 빠듯한 걸 저는 더 싫어해서 밖에 다 이렇게 내놓고 쓰거든요. 후크를 이용해서 부착해놓고, 이렇게 바로바로 그냥 쓸수 있게 해놓고, 설거지하고도 마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이렇게 펼쳐놓고 하면 여기 녹도 안 쓰고, 오랫동안 또 가위를 쓸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고무장갑을 끼니까 주부 습진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그게 고무장갑을 아예 끼지 말라고 병원에서 하더라고요. 로션 같은 걸로 안 돼, 약도 안 돼서 천연 비누로 바꿨는데 비누가 있으니까 비누망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비누망을 안 사고 양파망 이렇게 그냥 대신 양파망 사용하겠어요. 달아서. 네, 양파망을 달아서 쓰고 있고 비누로 이제 거품 내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살 때마다 교체하면서 소모하고 있어요. 조그만하게 홈카페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안에 보면 이렇게 차 종류랑 마실 거, 그리고 컵도 바로바로 쓸수 있게 이렇게 아, 그 넣어놨어요. 물컵이 다 여기 있는 네, 거예요? 물컵은 여기. 그리고 저는 수납함을 잘 사지는 않고 있는 그대로 수납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텀블러 박스랑 원래 샀던 커피, 초콜릿도 그냥 아, 여기도. 있는 대로 해서 이렇게 구멍만 아, 뚫어서 이거 뚫으신 거예요? 네, 구멍만 뚫어서 이제 너무 잘 수납함처럼 뚫으셨는데, 뚫을 거. 여기는 이제 식료품 밑에는 과자
과자를 먹다 보면 봉지째로 놔두기도 하는데 하나씩 또 남는 것들 있잖아요.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이용해서 보면 어떤 과자가 남아있는지 좀 잘 보여서 아이들이 선물 받은 것처럼 골라서 먹기 좋아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거는 공기청정기인데 이런 식으로 다 선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다이소 가면 구매 가능하시고 이렇게 후크로 해서 끼어서 쓸 수도 있고 뭐 밑에서 쓰고 싶을 때는 빼서 밑에서 사용도 가능해서 이렇게 선정리를 해놨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구획을 냉장고로 나눠놨어요. 여기는 고기만 넣어놓는 곳, 야채나 냉동 과일 넣어놓는 거, 그리고 아침에 간단하게 먹는 거 그게 하나하나 정리는 못했지만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쓰고 있고 여기는 세로로 세워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가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액체류는 커피 캐리어 같은 걸로 보관해놨어요. 이렇게 같이 꺼내서 또 여기 소분해서 담고 이렇게 꺼내기도 편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네, 여기는 베란다입니다. 세탁기랑 건조기를 열어놓거든요, 습관적으로. 이거는 문 고리를 걸어놓는 애들 다치지 말라 안전 문고리거든요. 문에 딱 걸어놓으면 애들이 문을 탁 닫았을 때 손이 끼거나 하잖아요. 그거 방지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손 공기순환이 돼서 안에 곰팡이도 잘 안 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건조기는 제가 어느 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냄새가 나나 봤더니 여기 밑에가 계속 이거를 막아두면 곰팡이가 피면서 냄새가 안에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조기도 돌리고 나면 항상 좀 열어놓으려고 지금 습관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세탁세제 저는 좀 큰 거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부을 때마다 옆으로 다 쏟아서 이것도 이렇게 캐리어에 넣어서 소분해서 쓰고 있거든요. 먹지 말라고. 네. 이렇게 또 적어놓고 쓰고 있어요. 네. 저희 집이 창고가 별로 없어요. 오래된 아파트라서 수납장도 많이 없어서 압축 선반 사용해가지고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생각보다 이게 튼튼하기도 하고 금액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는 3,900원 네, 주고 샀어요. 쿠팡에서. 예. 네. 또 저희 집이 아니니까 못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못을 안 받고 쓸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여긴 안방이고요. 그냥 침대 두 개랑 공기청정기랑 서랍장 이렇게만 있어요. 저건 뭐예요? 제가 옷 정리랑 신발 정리하면서 쌓아놨거든요. 초록색 통 있잖아요. 근데 그냥 버리시는데 어플리케이션 이용해가지고 업체에 보내면 그 업체가 수거를 해가고 이제 수거해서 또 옷이 괜찮은 옷들은 그 금액에 맞춰 책정을 해줘요. 20벌 이상. 이제 모아서 버리게 되면 받을 수 있어요, 돈을. 이게 네. 돈통이네요. 돈통이에요. 버리면서 돈 벌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옷방 겸 서재예요. 물건들이 짜잘한 게 많아서 이것도 그냥 수납하면 안 사고 상자에 종이컵! 종이컵 그냥 넣어가지고 분류만 해서 바로 꺼낼 수 있게 해놨어요. 끈 정리도 이거는 자석 홀더. 책상이 자석이 돼서 이렇게 아무데나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옮겨서 충전. 네. 여기는 남편 옷장이고요. 남편 옷도 있고 귀중품. 아, 귀중품. 네, 아, 네. 이렇게 구획 나눠서 카드면 카드랑 내 시계랑 이런 것들 넣어놓고 넥타이 놔두는 곳이거든요. 남편이 넥타이가 없어서 양말 같은 거 하나씩 정리해놓고 속옷 같은 거 안에 정리를 해놨고 제 옷장도 똑같이. 옷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옷걸이에 두 개씩 이렇게 걸어놓으면 찾기가 편해가지고 가방도 자주 쓰는 그냥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옷장은 크게 정리를 안 하고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색깔 비슷한 것끼리 분류만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 애기 옷장인데요. 자주 입는 옷들은 옷걸이에 걸어서 색깔만 좀 분류해서 하고 있고 핀도 이렇게 그냥 후크 부착해가지고 핀 정리하는 정리함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안 사고 그냥 후크로 해서 원래 있던 그대로. 이거는 스티커. 스티커요? 스티커 우리 떼면 비닐 남잖아요. 네. 이제 이런 걸 잃어버려서 그 스티커 있는 거랑 요게 또 집에 있어가지고 집게가 은근히 튼튼하잖아요. 튼튼해요. 튼튼하고 여기 꽂기가 저 되게 편해서 이렇게 해서 후크 집에 있는 거 해가지고 또 이렇게 걸어놓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대박이다.
여기는 저희가 캠핑을 많이 다녀서 그냥 캠핑 용품 딱 한 곳에 모아놓고 갈 때 다 한꺼번에 빼서 쓰기 쉽게. 아 여기도 압축봉. 아 그 선반. 네. 아 아까보다 더 튼튼해 보이네. 이게 생각보다 튼튼해서 보관할 때 저는 되게 용이하게 잘 쓰고 있어요. 책. 책장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이케아 선반이거든요. 선반인데 네. 이게 책을 담으면 넘어져요. 북선반을 사용해 봤는데 고정이 잘 안 돼서 박스를 샀어요. 오. 저렴하기도 하고 나름 튼튼해서 이렇게 하면 또 옆에가 다 차광이 돼서 변색이 좀 안 돼가지고 베란다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관을 좀 했고요. 그냥 이렇게 구획을 수납함 대신 그 신문지로 구획을 나눈 데 쓰고 있어요. 오. 그래서 여기는 화장실에서 쓰는 뭐 칫솔, 치약, 생필품들 있잖아요. 네. 세로로 또 끼워놓으면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칫솔 없다면 칫솔 꺼내서 쓰고 치약 없다면 치약 꺼내서 쓰고 비누도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게끔 구획만 나눠서 쓰고 있어요. 여기는 아이방이거든요. 이렇게 책장이 엄청 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회전 책장을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책장 안에 한 200권 정도가 들어가는데 깔끔하고 그리고 보관하기도 쉽고 자리 차지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해서 보고 있어요. 열어볼게요. 장난감. 애들 장난감이랑 보드게임 하는 거라든지 아이들 물건도 좀 구획만 나눠가지고 다 보관을 해놨어요. 그럼 이렇게 나눠주면은 아이들이 정리를 잘 하나요? 정리를 잘해요. 얼마 전에도 이거 가지고 놀았는데 아들이 정리해놓은 거예요. 아. 네. 이름을 적어놓으니까 거기 안에 물건을 또 넣기도 하고 그 위치를 이제 딱 정해놓으니까 아이들도 정리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거는 블라인드인데 이거 위에다가 피스로 이렇게 박으면 박혀요.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깔끔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물건은 버리지 못하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네. 아이옷도 마찬가지로 위에는 걸어놨고 저는 상하복을 아이들을 자주 사서 입히거든요. 티셔츠 따로 바지 따로 이렇게 놔두면 꺼내다가 난리가 나요. 정리를 또다시 해야 돼서 그냥 이렇게 위에 티셔츠랑 바지 같이 그럼 이거 하나만 쏙 꺼내면 따로 나머지를 정리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아이가 챙겨서 입더라고요. 양말은 그냥 이렇게 통에 본인이 찾게끔 이렇게 칼각으로 정리를 처음에 해놨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어차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통에 이렇게 넣어서 속옷이랑 이렇게 분류만 해놓은 상태고 원래 저희가 벽걸이 TV를 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저희 집이 아니다 보니까 벽걸이를 할 수가 없어서 스탠드 형태로 TV를 걸 수 있는 거를 이번에 이사하면서 구매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 안에 핸드폰 충전할 때도 그냥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충전할 수 있게끔 라인 빼서 만들어놨어요. 이건 다이소에서 1,000원 정도 샀어요. 뒤에 선도 정리를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네, 또 이렇게 네트망이랑 그 다음에 케이블 다이 이용해가지고 앞에서 보면은 너무 깔끔해요. 그쵸. 저희 가족들이 밥을 먹는 식탁. 아들, 남편, 저, 애기. 그냥 이렇게 소품 안에 남편 목 아플 때 쓰는 거 이렇게 약통을 여기 안에 그냥 숨겨놨어요. 자주는 안 쓰니까 쓸 때만 꺼내서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처럼 이렇게 너무 해서 예쁜데요? 안 보이게 해놨어요. 여기 그냥 아이 용품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공간이에요. 구획 나눠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너무 웃긴 게 여기도 구획. 어디 상부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상부장에는 이렇게 냄비만 넣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캠핑 간다고 해도 뭐 1년에 몇 번인데 보관만 해놓기가 싫어서 이렇게 캠핑처럼 저희 집이 또 1층에서 나무라 이런 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고 있어요. 소파 대신. 네, 여기는 세탁함. 여기는 매출복 그리고 색깔 있는 거. 여기는 흰옷 입는 거. 근데 아기 옷은 여기 따로 분류해서 담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옷을 아무데나 다 벗어놔요. 근데 항상 샤워를 할 때 옷을 저희가 벗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넣을 수 있게 화장실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아이들도 이제 갔다 오면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옷은 여기 넣어놔야 되겠구나 라는 인지를 하더라고요. 남편도 똑같고. 네. 네, 여기는 거실 화장실이고요.
똑같이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화장실에. 제가 화장품을, 저희가 화장대가 없어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 공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쓰는데, 한통 만들면 저는 1년 쓰거든요, 에센스. 크림이나 로션은 사서 쓰고 있어요. 머리끈도 그 수납함에 보관을 해봤는데 나중에는 다 꺼내게 돼가지고 후크로 해서 걸어놓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걸어서 쓸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 이게 저희 중문이거든요. 예, 방 아니고 중문입니다. 네, 열고 나가면 현관인데 여기는 남편 물건. 이제 아이들이랑 제 신발이랑 재활용품 보관해 놓는 곳. 이렇게 열면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돗자리라든지 뭐 이렇게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거 한꺼번에 꺼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우산걸이를 따로 안 사고 후크 두 개짜리 후크가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그냥 딱 걸어서. 상자는 제가 한 번씩 써가지고 모아놨어요. 받아서 있는 물건 박스들을 쓰고 있어서 저렇게 보관을 해놨고, 이거는 커피 캐리어인데요. 신발은 많은데 보관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커피 캐리어 이용해가지고 공간 확보를 좀 했어요. 여기도 제가 그냥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게 오픈되어 있지 않는 데는 뭐가 들어있는지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적혀있는 걸대로 외부에서 쓰는 것도 위주로. 자주 쓰는 차키나 음식물 쓰레기 카드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나갈 때 쓰고 갔다 와서 바로 쏙 넣어서 잘 잃어버리잖아요. 저런 것들은 아무 데나 놔두기 쉽고 그래서 보관함을 해놨고 이 다섯 후크 사용해가지고 뭐 마스크나 이런 것들 걸어놓고 있어요. 여기 남편 신발이랑 이제 물건들 신발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놨어요. 남편 건 커피 캐리어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좁아서 두 개를 놓기도 힘들고 신발 정리하면 사서 들어가지도 않아가지고 지그재그로 해놓으면 그래도 조금 공간을 덜 차지해서 신발 같은 경우에 좀 냄새가 많이 나서 신문지 같은 신문지로 하면 습기가 좀 잡혀서 냄새가 덜 난다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지로. 안녕하세요. 저는 손수정이라고 하고요.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은 간호사고 저희 가족은 4명이고요.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살림이랑 정리는 내가 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살림 방법이든 정리든지 간에 내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자. 이게 저의 살림과 정리의 철학이고요. 맞벌이를 8년 동안 하면서 육아휴직이라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유튜브를 또한 번씩 보게 됐었거든요. 보면서 깨끗하게 정말 정돈된 집에서 잘 사는 주부들을 보게 됐는데 저희 집이랑 너무 정반대 모습인 거예요. 근데 저는 집에 있기도 싫었고 애들이랑 집이 답답해서 나가고 싶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오래 머무는 곳이 사실 집인데 그런 집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하기 시작했어요. 네. 물건을 아무 데나 놔두기 바빴던 것 같아요. 내가 물건을 정리한다기보다는 쓰기 위해서 놔두는 그런 습관이 자리 잡혔었더라고요. 8년 동안. 근데 정리를 하면서 물건의 위치를 정해주고 그 위치에 놔두는 습관을 제가 바꾸지 않으면 물건 정리도 안 되는 거를 좀 배웠거든요. 집이 되게 어렸을 때 가난했었거든요. 가난하면서 정말 오래된 주택 이런 데 살고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항상 정리나 살림을 하셨어요. 그때는 침대가 없었었거든요. 침대가 없어서 이불을 이렇게 바닥에 펴놓고 잤었는데 아침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불을 개는 정리. 를 하셨고 그리고 생활비를 아껴 쓰시면서 살림 가게를 운영하셨었는데 처음에 어렸을 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엄마의 노력이었더라고요. 그게 엄마의 노력이고 주부의 수고로움이었었고 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도 나의 행동의 변화로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가 있고 집도 깨끗해지고 깔끔하게 유지를 할수 있구나라는 걸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는 어쨌든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저는 담당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편도 그 몫을 감당해야 되지만 환경적인 요소들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깨끗하고 안정되고 안락한 집에서 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살림이랑 정리하는 방법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뭐 사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처음에 저도 어떤 걸 선택해서 정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 방법을 했었을 때 내가 이 시간을 투자를 하고 지속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작하기조차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하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아, 내가 그들을 봤을 때 습득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였었어요.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나만의 방법이 또 생기게 됐고 그 방법들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정부님들도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본인들의 편한 방법 선택하셔서 정리 방법들의 가이드라인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